굉장히 진해 보이는데 콩물을 한번 봤을 때. 그래도 왜냐면 그래도 돼? 우리 그냥 여름에 어머니들 보면 그냥 콩물 쭉 한 컵 드시고 나가세요 아버님. 맞아요. 맞아 맞아 맞아. 그게 이게 갈증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고. 아니 또 우리 손님들이니까. 예. 향이 너무 좋아하겠다. 아 이게 매니아신 거예요. 네. 네. 와. 와. 진짜 뭐야 이거. 와. 야 너무 아름다운다. 이야. 너무 맛을 스프다 스프. 예. 저희 둘만. 예, 뭐 우리 저희 손님들 먼저 항상 마실 분. 오. 와. 어때? 어? 많이 먹어봐서 알잖아. 너무 맛있다. 맛있어? 맛있어, 맛있어. 와, 이거는. 와 이거 맛있는데? 이거는 소금 설탕을 안 쳐도 되겠. 그냥 맛있는데 콩물의 그래? 고소함으로. 고소해. 네, 너무 고소해요. 넘김에도 너무 좋을 정도로 잘 갈렸네. 아, 네네 이게 뭔가 가루 느낌이 전혀 없고. 콩국수 안 드시는 분들은 콩 비린내 때문에 아니, 요만큼만 있어도 안 드시는데 이거 전혀 없어요 콩 비린내. 네. 자. 만두가 다 됐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두스 팀. 만두. 아. 만두 미스트. 오호. This is 만두 미스트. 에이 카메라 컴온 컴온. 셋. 오. 아 아름답다 아름답다. 선녀다. 따라라라. 못다 세상에. 오. 선녀다. 이 만두를 더 싸야 되는데 못 들어서 내가 가슴 아파서 목이 메였어. 가슴 아파서 목이 메였어. 와 이거 진짜 좋다, 찐이네요 좋다, 찐이에요. 좋다. 아 이제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. 네. 네. 어 두동강으로 들어갔어요. 오늘 테이입니다. 가수 테이 게스트가 오늘 테이 씨예요. 와 진짜 와, 진짜, 진짜 찐해. 야 아까 컵에 따는데 안 나오더라. 아 진짜 맛있겠다 면이. 야 진짜다 진짜.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. 잠깐 한번 와 오 벌써. 야 이제 시식을 해보시면 되는데 네. 빨리 먹어야 돼요. 근데 그 하여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소금이냐 설탕이냐 요거 아, 콩국수 드시는 분들은 이게 완전 갈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소금이요 설탕이요? 저는 소금입니다. 소금이요? 태희 씨는? 전 둘 다 맛있더라고요. 둘 다 맛있어요? 네네. 그럴 줄 알았어요. 아, 진짜. 소금이요 설탕이에요? 예? 소금 설탕. 저 소금 넣어서 먹다 나중에 설탕 뿌려. 둘 다 맛있어요. 소금 설탕. 저는 소금. 야, 아니 뭐 그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확 올라온다는 분들 많고 또 네. 아예 그냥 뭐 처음부터 설탕 넣자.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은 설탕 많이 넣어놓고 위쪽이는 경상도 소금 많이. 미안해요. 미안. 연포를 왜 이렇게 많이 넣지? 미안해. 원래 이 집은 설탕이죠. 네. 원래 아, 원래 설탕. 설탕입니다. 그럼 먹어볼까요? 한번 시식을 네. 한번 해보시죠. 네네. 잘 먹겠습니다. 하나, 잘 먹겠습니다. 본인 취향대로 손님이신 태희 씨 네. 그리고 찬영 씨가 맛표현을 해주셔야지 이제 저희도 먹을 수 아, 있는데 그리고... 딱 다섯 글자로 표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행복한데요 지금? 치팅데이요. 마음껏 드세요 진짜. 우리도 뭉칠 수 있으니까 일단 펴놓기만 할까요? 펴놓기만? 아, 펴놓기만 하네. 이 볼 거예요? 예, 안 돼, 안 돼. 펴놓... 거 묻으면은? 아, 펴놓기만. 나왔어요. 저 찐 리액션이다, 찐 리액션. 찐 리액션이다, 찐 리액션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, 나도 너무 맛있다. 궁금합니다. 다섯 글자 맛편. 이것부터다. 이것부터다. 이제 시작이에요. 이게 진짜 콩국수의 매력에 제가 빠지는 시작인 것 같아요. 이것부터다. 이건 진짜다. 이건 진짜다. 야, 매니아가 얘기했어요. 이건 진짜다. 감동받았어요. 야.
야 이건 진짜인데 한 사람이 이것부터래. 탈구리 어떡하냐. 아 그렇게 놀이동산 노는 애기처럼 웃을 거예요? 아 미안해요. 나 콩국수 너무 좋아해서 그래. 아 자자. 나 이 국물이 너무 궁금했어. 목놈 기름이 진짜 좋다 그랬거든. 난 이거는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야 이게 이런 데는 없어. 그런 데는 없어 잘. 찾기가 어려워. 오. 와. 이게 최고야 이게. 와. 예술이다 이거. 와. 아. 와. 와. 고소하고 되게 부드러운 게 생크림 먹는 것 같아. 그니까. 아, 생크림 맛. 네. 아니 아, 와 진짜 이게 이래 되나? 콩 말고는 들어간 게 없잖아 지금. 아 이게 100% 콩인 콩만 아~ 아~ 이 맛에 산다. 콩물 아, 너무 좋아. 아~ 너무 좋아. 너무 맛있다. 와 이게 더 고소하고 땅콩 아몬드 이런 걸 갈아 넣는 집이 있어요. 맞아요. 그 집도 맛있지 고소하고 근데 콩으로만 이렇게 야, 고소한 맛을 낸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콩크림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. 콩크림. 그래 그래 콩크림. 이 집 콩물이 생크림처럼 정말 너무 부드럽잖아요. 어. 네, 네. 이렇게 부드러운 이유가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고급 맷돌기계. 맷돌기계로 입자를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너무 곱게 갈기 때문에 그렇지. 먹고 싶었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니까 왜 자꾸 째려봐요. 방송은 해야지. 아니 먹어요. 내가 얘기하니까. 알았어 알았어. 자 역시 장비빨은 무시 못해요. 그죠? 만드는 과정도 정말 남달라요. 그죠? 콩을 사이즈별로 구분해서 그걸 삶고 또 일일이 껍질을 다 벗겨요. 그래야 이 콩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싹 나오기 때문인데 이런 세세한 과정들을 다 정성으로 이렇게 만든 결과물입니다. 와. 그것이 이 특제 콩물입니다. 특제 콩물. 네.